5월달은 지난해 뿌리에 저장되었던 저장 양분에 의해서 꽃이 피고 결실이 되고 초기 과실 비대와 신초가 생장이 됩니다. 이와 같이 뿌리에 저장 양분은 양분 전환기까지 사용이 되겠습니다. 양분 전환기는 신초를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잎수가 11매에서 13매 정도가 되면은 양분 전환기다. 즉, 뿌리의 저장 양분이 모두 종료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새로 발생된 이 수많은 잎들이 새로운 광합성을 토대로 해서 열매를 비대시키고 신초가 더욱더 성장하고 대형 꽃눈 분화에도 다 쓰인다. 이때가 바로 양분의 전환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비비풀을 많이 언급했었는데, 이 비비풀은 신초의 신장, 즉 영양성장의 소모를 줄여서 과실의 비대와 내년에 사용할 꽃눈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목은 3cm 정도, 4년 이상의 유목은 대략 5cm 내외 범위가 됐을 때그 비비풀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용한 것은 많이 늦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과는 엽과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열매 하나에 이파리가 몇개 정도 필요하느냐, 몇개 정도 있어야 원활하게 열매가 비대 성장할 수 있느냐. 대과 생산 기준은 이파리 5, 60매당 한 과를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파리를 일일이 손으로 다 세어가면서 열매를 남길 수는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5화총당 한 개를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력이 강한 나무는 거리 적과 없이 수세가 센 나무는 조금 더 남기시고 약한 나무는 조금 더 따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착화시키게 되면 알개수는 증가하지만 한 과실에 공급되는 동화 양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비대가 불량함은 물론 오히려 당 함량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실 간에 빛 투과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색깔도 더 나빠집니다. 착과량이 너무 적어도 뿌리로부터 질소 흡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착색이 더 불량해집니다. 아울러서 고두병 발생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적과는 당연히 일찍 하셔야 됩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비싸고 해서 둘 부부께서 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늦게 하면은 해거리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해거리, 즉 경영결실의 주요한 이유는 이 종자 속에는 GA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수치 내에 많이 보내지게 되면은 그것이 해거리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즉 많이 달아도 GA 함량이 높아지게 되고 늦게 따내도 GA 성분이 수치 내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해거리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적과 방법은 내가 남긴 열매가 과연 햇볕을 잘 보는 쪽에 위치하고 있는가? 과실의 꼭지가 굵고 긴가? 냉해가 오는 꼭지가 길고 충실한 것을 남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심과가 아주 짧지 않다면 가급적 중심과를 남기는 것이 과실 비대에 더욱 유리합니다. 또한 열매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전체 과촉엽, 이 과촉엽 수는 많은가 적은가? 아울러서 경화부, 이 경화부는 열매의 바로 요 어깨 부분입니다. 이 어깨 부분이 넓고 평평한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세가 세면은 간격 관계없이 좀더 달고 약하면은 조금 더 적과를 해서 적게 달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실 비대에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과 순서는 개화 총량이 많거나 수세가 약한 나무 위주로 먼저 하도록 합니다. 이 가수원은 간수시설이 2m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제가 우산을 쓰고 잠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5월달은 양분 소모도 많고 수분도 많이 요구가 됩니다. 특히 수정이 완료된 열매는 왕성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늘어난 세포수에 따라 과일의 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의 촉진과 비대에 수분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잎의 동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토양의 미량 원소나 각종 비료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관수는 보통 4, 5일에 1회 정도 여러분들이 실시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5월달의 주요 병해충은 붉은별 무늬병과 진딧물, 노린재, 손나방, 응여류, 외래해충 등이 되겠습니다. 응여 중에 사과응여는 1, 2년생의 가지 사이에, 이 분지 사이에 알을 낳고 월동을 합니다. 개화 무렵에 부화하고 꽃 주위에 어린 잎을 과일합니다. 더 피해를 주는 것은 점박이 응여가 되겠습니다. 점박이 응여는 나무 껍질 틈이나 잡초, 낙엽 등에서 수정한 암컷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4, 5월 달에는 주로 잡초에서 증식하고 6월쯤 사과나무로 이동해서 방제가 실패할 경우에 낙엽은 물론 당도와 착색을 떨어뜨리고 내년 꽃눈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몸이 많이 가려우면 그때는 개재수가 엄청 불어나 있습니다. 사전 방제를 꼼꼼히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풀은 풀의 활동과 나무의 활동 간에 토양 속의 양수분 흡수에 있어서 서로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풀을 제거함으로써 나무의 생장을 도울 수 있고 특히 유목에는 풀이 있으면 나무 생장에 많은 이 불량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착색 인접기에는 풀이 있음으로 해서 열매의 당도와 착색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풀이 토양 속의 질소를 중간에서 많이 소모시켜주기 때문에 그러한 당도와 착색에 기여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기간에 풀이 과부하게 되면 가스온의 습도가 높아져서 통기성이 불량하고 그것이 갈반병이나 탄저병의 확산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방제약제는 가급적이면 응급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원체 오해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응급을 드리지 않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마을 속에서 자꾸 튀어나옵니다.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화 후에 여러분들이 시스템M 수화제를 살포했다고 보고 5월 상순이 바로 2차 소독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반전낙엽병이나 갈반병이 상당히 많았었다면 처방받은 균제에다가 로브랄 수화제를 반드시 첨가해서 살포해주기를 적극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홍도가 특히 반점낙엽병이 많이 오죠. 갈반과 반점은 동시에 올 수가 있는 경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초기에 그러한 잎이 발생되는 병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완벽히 차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느 시기나 과수농사에 있어가지고 중요하지 않는 달은 없습니다만 특히 5월은 올해와 내년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두 해를 같이 사는 달이 바로 5월달이 되겠습니다. 꽃눈분화가 또 오고 양분 전하기가 도래되고 병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제가 5월달을 과수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과콜라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